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인력 많고 류경 보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보솥 재배소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설비들이 망가동을 보장을 해서 품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량한 원균을 생산에 더입하게 한서 각종 용량제들을 그 더입하게 한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틀어지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각종 용량제들을 그 더입하는 것이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 농사업을 진행해서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서는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기질 증용 단계에서 그 각종 용량제들을 그 첨가하게 한서 다음 또 재배 단계에서 용량제들을 그 자실제 품목에 한서 그 이 사업들을 지금 전반적인 생산 공수는 더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5%에서 높일 수 있습니다. 만경대 구역 보육원 직업기술학교의 교직원들도 보소 재배에서 좋은 경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. 20여 년 전부터 보솥을 재배하면서 많은 경험을 터득했습니다. 추운 겨울에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성 보솥인 느타리 보솥을 키우고 있습니다. 온도, 공기, 물 잘 혼합돼야 보솥이 잘 자라납니다. 온도 보장은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태양열이 들어오는 데는 10도, 14도가 보장됩니다. 밤에는 비닐방망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낮에는 태양열을 직접 받으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웠습니다. 습도는 80% 내지 90%를 보장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면서 30분 공기관리를 해야 됩니다. 누구나 다 보솥 기르기의 주인이 돼서 정균부터 보솥 브로크 기질, 파상 정균 다 우리 자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. 한 해에 2톤 이상 생산합니다.